그동안 그 많은 실존 인물들의 작품에서 분장을 해왔었거든요. 여러 실존 인물들을 해오면서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만나지 않았던 이순신 장군을 이제 분장을 하게 돼서 뿌듯함도 있지만 부담감도 있는 채로 그 실존 인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리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사극의 인원의 한 두 배 정도의 인원의 분장팀, 헤어팀이 인원이 운영을 했고요. 아무래도 외국 캐릭터들의 분장 소요 시간이 좀 더 길었던 것 같고요. 배우들의 머리를 직접 다 밀고 그 일본 전통 머리인 천막의 분장을 시작을 하는 거죠. 두 시간 남짓이었던 것 같아요. 최대한 비슷하고 최대한 가깝게 하기 위해서 그런 분장들의 요소들 때문에 분장 소요 시간이 가장 길었던 것 같습니다. 구성부는 그 당시에 그 피부톤이나 텍스처 질감에 좀 포인트를 줬고요. 외구는 요소요소들의 붉은기를 추가를 했죠. 그래서 저희가 그걸 의도적으로 얼굴의 붉은 느낌을 의도적으로 분장을 하는 부분들이 요소요소 나올 것 같습니다. 이순신은 지략과 엄청난 리더십을 갖고 있는 장군으로서의 표현을 하기 위해서 얼굴 톤과 머리 스타일 이런 자체가 정도를 벗어나지 않게 분장을 했어요. 그래서 분장의 정도가 과하지 않고 이순신 장군의 익숙한 얼굴 톤과 그리고 텍스처나 이런 부분을 좀 추가를 했었고요. 마키자카의 경우는 날것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게 주요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헤어스타일의 변화도 투구를 쓸 때랑 벗을 때의 차이점도 확연히 나올 정도로 유한 씨의 그 얼굴에서 나오는 거친 느낌은 수염 디자인이나 헤어스타일에서 많이 변화를 줬던 것 같습니다. 각 인물별로 초반에 디자인을 할 때 한 사람당 정밀 묘사를 해서 많은 양의 스케치를 그리고 과연 분장을 했을 때 어떤 느낌이 나올지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매력적으로 좀 봤던 배역 중에 하나는 준사 캐릭터였거든요. 외군과 조선의 사이에서 그리고 자기가 혼란의 정체성까지도 느끼면서 선택을 해야 되는 지점들이 있는데 그런 걸 어떻게 헤어나 메이크업이나 분장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을까에 가장 고민이 컸는데 결과적으로는 양쪽을 다 수용할 수 있는 디자인이 나왔고 그리고 그에 대한 연기가 뒷받침이 되게 저희가 조력을 했다라고 생각이 많이 들고요. 조선의 백성들 민초, 그 병사들, 그 장군의 이르기까지 각각의 차별된 톤들이 있거든요. 은연중에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섞어서 나오는 걸 좀 노리긴 했었어요. 수많은 사극을 진행을 하고 많은 사극의 시나리오를 읽어왔지만 한산 용의 출연처럼 팩트와 영화적 재미 요소가 섞여있는 시나리오가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가장 압도적으로 컸고요. 저런 지도자를 만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 것 같아요.